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이 놈들은 사이버펑크 1티어 카트나 백홀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홀을 얻는 법은 웨스트브룩 지역에서 와카쿠이물을 8번 하시면 됩니다. 여기 통째로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집에 보관함에 칼이 생길 거예요. 먼저 재현을 보시면은 공속이 2.1에다가 피해량이 148. 그렇다면은 다른 신화 카트나들은 데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스칼펠 163, 스메토기 163, 백호 148, 진추마루 148, 사토리 133, 에라타 133, 칵테일스틱 133. 깡공 데미지 순서는 대략 이렇게 됩니다. 백호가 깡데미 1등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무기가 가장 좋은 이유는 이 녀석의 특수 능력 때문이죠. 설명서를 보시면은 적에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적을 처치하면은 일시적으로 빠른 콤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 무기를 써보기 전에 먼저 디자인부터 보고 갈게요. 일단 이쪽에 코드니가 없는 구조고요. 칼날에 독특한 무늬가 새겨져 있네요. 참고로 캐릭터 정보창에서는 칼날이 검게 빛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칼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타원형으로 둥글게 돼 있고요.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엠보싱이 뻥뻥 뚫려 있군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무늬가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이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칼날을 보시면은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칼날 바로 위쪽에 10cm 정도 톱니가 달려 있어요. 제가 바로 공격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3연타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칼을 들든 비슷해요. 진추마루. 하나, 둘, 셋. 에라타. 하나, 둘, 셋. 제가 다른 사람을 잡아 볼게요. 먼저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죽었습니다. 참고로 백호는 특수 능력이 있었죠. 적을 처치하면은 빠른 콤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을 처치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연속 공격이 가능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훨씬 빠른 속도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도끼 모양 쿨타임. 자, 이렇게 적을 잡아. 그러면 이제부터 끝없는 무한 콤보가 가능. 이렇게 끝없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다음에 강공격. 기모고 있다가 손 떼면은 날아갑니다. 이렇게 강공격 준비하고 날아가.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요. 그리고 연타 이어서 쓰는거지. 먼저 날아가. 그런 다음에 가라. 그렇지. 참고로 오토바이 타고 쓸때는 원래 연속공격이 나가요. 이런식으로 1인칭으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이래 이거. 3인칭으로 하면은 모션 없이 계속 때리거든요. 1인칭으로 하면은 얘가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막기 오른쪽 써봐 빨리. 막아. 그 다음에 F 눌러. 제가 방금 한 기술들은 반사신경에 있는 스킬을 찍어야 돼요. 납과 강철, 총알 튕기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마무리 공격. 적의 체력이 낮을 때 F를 누르면 순식간에 끝장을 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더. 막아. 됐어. 막자마자 카운터.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백호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체력이 아무리 많은 적이라도 연속 공격을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죽어요. 지금 좋은 타이밍에 맥스택이 왔어요. 이 친구한테 연속 공격을 한번 써볼게요. 맥스택 반가워요.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연속 공격, 가자.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연속 공격. 됐어. 죽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맥스택 반가워요. 자,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연속 공격, 가자. 그리고 근처에 다른 친구 한번 잡아서 연속 공격 다시 한번 풀타임 늘려주고 썰었어요. 끝. 맥스택 별거 없구만. 자,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싼데 비슷한 써주고 연속 공격 계속 가줍니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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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그러면은 끝나요. 자, 근처에서 구호 한 명 잡아주고 그러면 연속 공격 풀타임이 다시 오르겠죠. 이 상태로 맥스택 찾아. 어딨어? 아니, 맥스택 어디갔어? 다 잡았나 벌써? 아, 여깄네요. 맥스택 어딜 숨어있나 했더니 여기 있었어? 자, 맥스택을 잡아줍니다. 이번엔 강공으로 머리만 때려서 강공으로 기모아서 머리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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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잡습니다. 모든 맥스택 컷. 또 왔어? 아니.
아, 리필이 정말 빠르네. 자, 테스트는 됐으니까 이제 갑시다. 여러분들, 다른 카트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속성 데미지가 들어가요. 전기, 치명타, 출혈, 화염, 출혈. 하지만 벽호는 공속 2배. 그러니까 남들이 잔재주 부릴 시간에 나는 한 대를 더 때린다. 그게 이제 벽호의 철학입니다. 여러분들, 벽호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두 칸 비워놓고 얘만 갖고 다녀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조합을 좀 맞춰야겠죠? 일단은 스나이퍼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스프레이, 그리고 위쪽에는 라이플 하나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은신으로 가도 되죠. 소음기 권총, 그냥 이렇게 두 개만 끝, 이렇게 가도 되고. 여러분들, 벽호 같은 경우는 어떤 조합에 넣든 다 어울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